안녕하십니까.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.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하며 또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뒤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9시 7분경 바로 조사실로 갔습니다.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, 민사소송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되어 있어 범죄 혐의만 4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. 이날 조사는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재판거래에 대해 먼저 이뤄지며 이어 다른 의혹들 조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양 전 대법원장은 부당한 인사 개입, 재판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권함없는 사실이라고 답하며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는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한 이날 아침 8시부터 16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등장을 기다리며 죄값을 받으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.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,440명의 경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.